분봉열이 잘 나면은 여왕벌이 늙으면은 분봉열이 잘 납니다. 그래서 여왕벌을 1년 쓰고 도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봄에 일찍 시작한 벌과 늦게 시작한 벌은 일찍 시작한 벌이 이 알을 많이 냈기 때문에 분봉열이 잘 나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식량이 많으면 물고 나갈 식량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 터전을 만들기 좋기 때문에 식량을 최소화해 놓으면 분봉열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쉽게 해서 2조 시대도 들어가서 먹고 나가서 갖고 갈 식량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너무 굶어 죽을 정도로 해주면 안 되고 여기는 새끼 기르고 살아가는데 아주 간신히 그냥 살아가게만 해주는 거죠. 또 벌을 강하게 붙이면은 열이 많이 나니까 분봉열이 조금 더 잘 납니다. 또 같은 벌이라도 여름에 더울 때 같은 7매, 8매다 그러면은 봄에 7말 때 요새 가을에 날씨가 선선할 때 7, 8매는 분봉열이 잘 안 나지만은 여름에 7, 8매는 더 분봉열이 더웠기 때문에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4월에라도 남쪽에서 기르는 팔매벌과 여 시흥에서 아니면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기르는 팔매벌과는 저녁 기온이 이 지역이 춥기 때문에 여기가 적게 납니다. 똑같은 시기에. 네. 자, 출입구도 너무 협소해도 분봉열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안에 35도 정도 열이 나는 것이 36도 돼서 벌들이 더워서 출입구 밖으로 자꾸 나오는데 출입구를 조그맣게 열어놨다. 열이 빠져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양봉인들이나 벌통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분봉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출입구를 보통 요게 8mm 정도 높이를 합니다. 8mm 정도. 예? 높이가 보편적으로. 근데 요거를 10mm나 15mm나 20mm로 높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20mm로 높이로 높이면은 분봉열은 조금 적게 납니다. 왜? 여기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앞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 방에. 그러니까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 썰렁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왕대를 어디다가 형성을 하느냐 하면은 이 소비 옆이하고 소비 이 하단에다가 여왕벌 왕대 후계자를 양성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가 여기가 찬바람이 여기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술술술 들어오니까 여기가 35도 정도를 육아하기 좋은 여건이 안 되니까 왕대를 잘 안 답니다. 그러니까 분봉열 하나는 출입구를 높이면은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그럼 좋은 점만 있느냐? 또 나쁜 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벌은 꿀이 들어오면은 꿀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자기 종족을 번식하는 것을 최우선시합니다. 모든 동물이라는 것이. 예? 사람은 뭐 때로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있는 사람은 자식보다도 돈을 더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쩌거나 사람도 자기 종족을 번식시켜서 자손을 둘러갈 텐데 그러다 보면은 꿀이 아가씨처리 잘 들어오는데 그래도 새끼는 길려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예?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35도가 안 떨어지게끔 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소비 밑에 가서 인의 장막을 칩니다. 벌의 장막을. 벌들이 장뜩 거기 안 늘어붙어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몸뚱이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역봉들이 꿀 물러가야 하는데 바람 들어오는 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새끼 보호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높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예. 그래서 출입구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열고 좁혀줘야 돼. 그래서 이 출입구에 벌이 너무 많이 뭉치면은 덥다. 하나도 안 뭉치면은 춥다. 아가씨처럼 그래도 조금은 약간 저녁에는 뭉치는 정도가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봉열이 나면은 빨리빨리 보온을 줄여주셔야 돼. 보온을 자꾸 해체를 해주고, 또 비닐개포 여기 덮은 것도 해체를 해주고, 또 자꾸 증수도 해주고, 또 여기에 꿀이 많이 두른다. 꽃나무 때 꽃꿀 두르기 시작하면은 막 분봉열이 납니다. 그러면은 꿀을 자꾸 뒤나 골라서 많은 것을 떠서 줄여준다든지, 그래야 들이, 또 아니면은 계상이나 가상을 올려서 공간을 넓혀서 자꾸 알갈대를 해놓고 공간을 넓혀서 열이 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게 분봉열이 자꾸 날 것 같으면 여기서 봉충을 여물은 거, 익은 거를 빼서 다른 데 약궁에다 다 그거 빼주는 게. 자, 자기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기에 봉충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태어날 식구가 많다. 그럼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분봉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맘먹는단 말이야. 예? 그 놈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빼주면 분봉열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벌통은 가급적 그늘지게 해준다든지, 출입구도 적당히 넓혀주고, 스티로포 통을 참 스티로포로 위다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스티로포 통으로 있던 거는 나무 통으로다가 바꿔서 교체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특히나 늙은 여왕벌은 빨리빨리 분봉열이 잘 나기 때문에 꼭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쓰고서. 또 아니면은 여왕벌을 알을 못 가게 왕농에다 가둬서 생이로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예? 그렇다가 나중에 아가씨꽃 정리 채미를 때 내놓으면은 분봉을 나가고 싶어도 자기가 철창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죠. 예? 대신에 왕을 가둬놓으면 또 어떤 점이 있느냐? 왕대를 잔뜩 달아요. 일벌들이. 왕이 제구실을 후더니까 후계자를 여기다 왕대를 잔뜩 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이 신수비 같은 게 버리기도 해요. 구수비는 이 아래다 이렇게 달아서 괜찮은데, 왕이 분실됐다, 죽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변성왕대라 해서 소비 중간에다 막 이걸 개주어, 이 얼마 된 지 얼마 안 된 소비는 벌들이 뜯어서 개주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왕대를 왕이 없으면 잔뜩 답니다. 변성왕대라서 여기다가 아래로다가 막 수도 없이 달아요. 예, 그래서 이런 왕을 가뒀다가 이때 정리채미라 해서 아가씨 꽃이 막 필 때쯤 있는 식량 먹이를 싹 긁어내고, 왜? 순수한 천연꿀을 받기 위해서. 여기 길르다 보면은 이 점유방에 꿀도 있고 뒷장에도 여분의 꿀이 있고, 이거를 아가씨 꿀 두르기 시작하면 얼른 다 떠내야 돼.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빈 그릇을 채워놓아야 천연꿀을 들어서 좋은 꿀만 받아서 내가 먹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초보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있다가 먹이 있는 데다가 꿀 들으니까 어이 웬 떡인가 하고서 갖다 이놈 같이 혼합해서 뜨면은 사실은 전업농가들보다도 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를 모르면. 그래서 아가씨 꽃이 막 오늘서 펴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더 장뜩 채운 데 뜨면은 손해니까 그때쯤에 딱 떠셔. 왜? 뭐 2, 3일 있다 아가씨 꽃이 며칠 있다 들어오는데 미리 뜬다 그러면은 그 안에 꿀이 안 들어오면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도봉기라 해서 꿀이 안 들어올 때 채미르면 도봉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벌이 죽기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꿀이 자파해서 감로에서 조금 두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을 정리채미해서 빈 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떴는데 꿀이 갖다가 조금씩 갖다 채워놔서 여기가 자파꿀이 들었다. 예? 일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가씨꿀을 채워서 떠도 순수한 아가씨꿀이 아닌 자파꿀처럼 꿀이 색깔이 진한 꿀로 변모가 돼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타는 거. 되게 변성왕대가 많고, 때로는 변성왕대가 아니는 갱계왕대라 해서 왕을 스스로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왕벌도
내 후계자를 만들어라. 또 자기가 스스로 만들려고 할 때도 또 중간에 더러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할 때는 어디다 하느냐? 이런 데 흠집이 나서 공간이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숙펄집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때 그런 데다가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예, 되게. 변성왕자는 그냥 일벌방을 막 개조해서 다 만들고. 예. 자, 왕은 1년만 쓰고 좋다고 했는데 때로는 4월 달에 여왕벌을 다 교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4월에 교체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하면은 아가시철에 분봉열이 적어요. 신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세상을 지배도 안 해봤는데 또 내가 분봉이에요? 그래서 금방 분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가시철에 신왕을 갖고 뜨면은 또 한 가지 뭐가 좋아요? 다른 벌보다 구왕보다 일을 잘해. 동료를 잘해. 자, 아들 지금 냈더니 평상시 아버지 밑에서는 깨하고 제대로 일도 안 타니 나가서는 제 분가했더니 마누라랑 뒤질등 살등 이러는 거 똑같아요. 예, 신앙이. 예, 그래서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만들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4월 달에 만들다는 게 이 벌도 계상도 올려가 벌도 약한데 여기서 1매나 2매를 빼가지고 다른 빈통에다 넣어가지고 여왕벌을 왕대를 붙여서 길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이 왕이 신왕이 될 때까지 근 왕에서 태어나서 왕대를 했다 하더라도 얼마 있어야 돼요? 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여왕벌이 태어나고 참 저 교미를 받는단 말이에요. 교미하고 나서 안락시 시작하려면 3일 걸려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교미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열흘이 소멸되잖아요. 열흘이 소멸되고 또 뭐가 있어요? 이놈은 신왕이 됐다 해서 금방 갔다 놓으면은 다른 벌이 웬 떡이냐 하고 잘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인제 처녀가 애배 왔어? 아직은 내 어떤 성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놈이 알 낳고 그놈이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일, 봉어머는 9일, 10일 돼요. 적어도 봉충이 좀 어지간히 됐을 때 다른 데다가 넣어줘야 검증된 거예요, 하나에. 요새 청문회 하듯이 검증된 여왕벌이라 공격을 잘 안 씁니다. 예? 그러면 벌써 20일 이상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이번은 여왕벌만 만들기 위해서 두 장벌이라 한 장벌이 이게 그냥 다른 일을 묻어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 놨으면은 더 산란이라도 더 갖고 다른 증식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여왕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바꾸기가. 어쩌다 하나씩은 하지만은 전체를 바꾼다는 건 벌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벌을 교미상을 적게 만들어서 적은 벌 수를 가지고 왕을 만든다면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런 또 교미상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4월 달에는 이 한 20일 만에 신왕이 된 거를 갖다가 넣어주더라도 다른 때는 신왕을 넣어주면 잘 받아들이는데 4월 달에는 공격을 잘 합니다. 잘 받았는데 어느 날 죽여버려. 1년 12개월 중에 4월 달에가 그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대신에 내 벌에 있는 벌 전체를 왕을 한 번이 다 교체하면은 그래도 공격률이 찍어요. 그런데 일부만 열통 중에 하나만 했다, 두 개만 했다면은 잘 받았다 왔다고도 공격을 하고 100통 있는 사람이 50개만 했다 그러면은 이게 20일 만에 봉충된 다음에 늦어도 다른 때는 잘 받아내는데 왜? 이때는 구왕도 산란력이 우수할 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4월 달에 공격률이 높습니다. 다른 때같이. 그래서 바꾸려면 싹 바꾸라 이거 전체를. 그래서 여기에 구왕 냄새가 없도록. 예? 전체가. 예. 자, 기상관리. 왕대터를 만들기 전 분봉열이 일어나기 전에 기상을 올려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람이나 벌이나 한번 분가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자꾸 분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벌이 분가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왕대를 조성하기 전에 여기다가 계상을 올리라는 얘기. 미리 공간을 넓혀서 알갈 띠를 많이 해주고 공간을 넓히니까
볼통의 내부에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럼 분봉열이 줄어듭니다. 자, 기상을 올리면은 아가시꿀을 꽃이 두를 때 임박해서 해주기 전보다는 조금 미리 올려줘서 훈련을 시키라. 자,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결혼시켰더니 그래도 그놈이 가서 집앞벌이 잘 해가지고 2층 집을 샀다 이게 서울에서. 그래 가서 하루쯤 묵고 가시고 갔더니 화장실이 2층은 없어. 아래만 있고. 아니 저녁에 오줌 말아서 내려가려니까 2층 집 안 살아본 사람이 헛둥헛둥 헛다 말이야. 계단을 안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않아? 맨날 내 집에서 다니던 거는 얻어도 잘 찾아가는데. 자, 벌도 1층에서만 살던 벌이 2층에다 꿀 저장고를 기상을 올려놨으면은 여기 좀 훈련이 필요해. 벌이 위로다가 꿀을 저장하고 아래에는 새끼를 길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씨 꿀 들을 때 내일서부터 들은 다음 오늘 기상을 올리지 말고 조금 미리 한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보름 전에 올려서 훈련을 시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상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서처럼 이놈을 이쪽에다 버텨주고 약하면 이놈에다 버텨주고 이러고 뒤로 쑥 빼고 그래서 요놈 올리고 요놈 올리고 요놈 올리고 요놈 올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상이라 할 때 여기에서 봉충이나 이런 소리를 일부를 빼서 올려줘야 돼. 대개 7매, 빠르면 7매, 그렇지 않으면 뭐 8매 이렇게 될 때 기상을 올립니다. 그 전이 미리 올리면은 한마디로 추워서 잘 안 돼요. 추워서. 그래서 요 식구가 열이 날 때 해서 이 안에 온도를 충분히 열을 올릴 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놈을 빼서 올려주는데 우위에 최소한도 세 장에 벌이 올라 붙으면은 여왕벌이 위로 올라와요. 근데 한 장이나 두 장을 하면 여왕벌이 거의 올라와서 돌보지를 않습니다. 와서 알을 안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m 정도는 최소한도 올려주고 나머지 밑에다가 5m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6m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점진적으로 같이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또 아니면은 꿀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이 갓에다가 이게 기상을 올린다면은 이 갓에다가 식량 소비를 하나 대줘. 그럼 이게 보온 역할도 하고 식량의 먹이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든든하다 이게 기상을 올렸을 때. 그리고 기상을 올리면은 갑자기 단상에서 기상을 올리면은 식구는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통 안에 온도가 떨어져. 썰렁해져. 썰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방에다가 밀착문을 닫아놓고 살다가 갑자기 식구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열어놓으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열어놓으면 썰렁하잖아요. 이 기상을 올리면 그렇게 돼요. 썰렁하니까 뭐가 찾아와? 원하지 않는 석고병이 찾아옵니다. 이때 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보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해줘요? 자, 여기 이게 이 통 단상에다가 기상을 올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비닐로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요거 하나 덮어주는 게, 예? 그래서 요거를 필히 이렇게 덮어줘요. 전체를. 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이 하우스를 조그맣게. 그러면 요 놈을 덮어주고 뭐 날이 차다하면 때로는 요런 거 덮어줘도 되는데 이때는 대개 뻔나무나 이런 게 꿀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 정도는 안 덮더라도 요런 건 하나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기에 벌이 뭐 3매나 4매나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뒤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썰렁해서 육아 조건이 떨어지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패싹 오그라버려요. 오그라들면은 증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기상을 올리고 해야 될 것이 예보에서 꿀이 들어오면은 몸땡이도 늘어나서 살찐 것처럼 체구가 커지고 벌이 더우니까
선풍 작업을 하느라고 작업을 해서 더워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비닐로만 덮어줘도 되는데 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양을 조금 시키는 게 좋아요. 매일 자극 사양을 조금 벌이 늘어날 때까지. 예, 기상 위다 덮는 거지. 요게 요 위에 올라가고 뚜껑 열고서. 예? 예. 근데 또 침내에서 기장을 올리니까 두 장밖에 장장이 있고 두 장밖에 못 올라가니까 예. 세 장 이상이 돼야 여왕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요때쯤 되면은 벌이 나날이 틀려져. 나날이. 왜? 이 안에 봉충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산란해놓고 길러놓은 봉충이 많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벌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매밖에 안 된다면은 아예 여기다가 소비가 없으면 소출을 붙여주고 아니면 소비가 있다면 소비를 넣어서 증세를 해주셔야 돼. 한 장이나 두 장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벌이 늘어나서 분봉열도 줄어들어가며 또 식구도 느는 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면서 자꾸 점진적으로 벌 숫자에 맞춰서 늘려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여기다가 올리면은 격앙판, 수평 격앙판을 깔아서 왕은 아래에 있고 우위는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증수를 우위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다 해야 합니다. 왕이 있는 데다. 그래 알을 갖지. 그러려면 일이 많아져. 이놈을 기상을 내리고 격앙판 내리고 아래다 증수하고 우위는 매수가 2매, 3매밖에 없으니까 아래가 너무 많아지면은 하나씩 빼서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래에다 한 5매 정도 놔. 우위다가 두 장이든 세 장이든 봐가면서 놓고 한 장, 두 장을 증수를 해요.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늘어나면 그놈이 차고 뒤에다가 또 벌이 늘어나면 또 갖다 그냥 소비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격앙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왕번이 위로 올라와서 알을 잘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아가씨 철에 임박해서 이때 가서 격앙판을 끼고 알에다가 왕을 내려버리고 여기 봉충수비는 다 위로 올려놔가지고 여기서 다 터져나와서 아가씨 꿀뜨러 댕길 때는 빈수비가 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격앙판을 안 끼고 또 스치로프 통일로 길른 사람은 절대로 스치로프 통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치로프 통일로 켜서 분봉열이 나서 꽉 찼다. 그러면 얼른 나무 통일로 바꾸고 나무 통에서 다시 기상을 올린다 하면은 거의 석고병이 잘 찾아와. 왜? 따뜻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추운 뒤에 맥을 못 써. 그래서 그냥 스치로프 통일로 길르던 벌은 스치로프로 그냥 올려. 그럼 단열이 잘 돼 남으니까 보온력이 높아서 더 잘 큽니다. 따뜻해서. 그래서 이놈의 스치로프 통이 어지간히 꽉 차갈 때쯤에 3단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다시 나무 통일로 그때 교체하면은 이미 4월 달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도 올라가고 여기 식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탈이 잘 안 와요. 예. 이게 그래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요새 기상은 식구가 늘어나니까 단상 가지고는 넘쳐서 분봉열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요. 또 꿀을 공간을 채울 창고를 많게 만들기 위해서 기상을 하는 겁니다. 예예. 예.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근데 격앙판을 안 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위아래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격앙판을 지나가려면은 화분 받을 때처럼 장애물을 지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조금, 약간. 거기 좁은 데를 여왕벌은 못 지나가게 되면 그 차이가 조금 차이 나요. 뭐 한
대개 격앙판 간격이 4.12mm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로 지나갈 때 배는 약간 눌려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힘이 들죠, 약간. 예? 그러니까 오히려 꿀 들어오는 데는 격앙판 있으면 덜 좋다. 그래갖고 아예 안 오고서 그냥 위아래 꿀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농가를 중에. 자, 3단 계상 올리기. 애국가만 3단, 4단, 5단 올려있는 벌통을 볼 수가 있어요. 밀원이 좋은 데서들은. 1, 2단 육아실, 3, 4단 꿀 채우는 공간, 창고, 또 5단 숙성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서 3단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벌을 정상적으로 길러서는. 그래서 봄에 일상 이왕을 길르는 거예요. 가을에 벌이 약하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각목을 딱 끼고 이 안에다가 합판을 딱 끼운다든지 끼우는 홈이 있으면, 안 되면은 월동 보온판 어디였어? 여기 딱 맞는 월동 보온판을 끼워서 벌이 왔다 갔다 왕래를 무더게, 서로 조그만 군양 하나라도 있어서 왕래를 하면은 한쪽 여왕벌을 죽여버려. 두 마리 대통령을 섬기지 않습니다. 꿀벌은 절대로 하나만 섬기니까 왔다 갔다 왕래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놓고 이쪽에다가 벌을 월동내고 이쪽에다가 벌을 가운데다가, 그래서 벌이 무리가 커지게 하면은 열나는 구공탄 난로가 커지는 거죠. 예? 2m짜리 구공탄에서 이게 양쪽이 2m씩 하면은 3회 구공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해서 벌이 좀 빨리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 3회, 3회 다 산란이 가서 봉청 터져 나오면서 넘치면은 바로 계상 올리는 거예요. 3회 정도에서. 예? 그러고서 또 바로 올려서 또 3단을 올리는데, 여기는 왕래도 하지 말아야 하고 기상서도 왕래를 하면 안 돼.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합판을 딱 맞는 걸 갖다가 맞춰서 이쪽과 따로 이쪽과 따로 길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2단 위에 가서 기상 위에서는 여기다 수평 경항칸을 깔아.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가서 아가씨 때 임박해서는 하나 여왕고를 빼서 분가시키고 다 빼내고서 통틀어서 하나로 하면은 3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상보다 3단이나 4단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꿀을 가지고 처음이 물어오면은 제일 가까운 데다가 저장을 해요. 1층에다가. 그렇다가 저녁이나 저녁 때부터 계속 일부 벌은 먹이를 먹고 배식해서 날개를 해서 부채질을 해서 바람을 이렇게 해서 꿀을 자꾸 수분 증발시켜. 수분 증발을 시키면은 점일방에다 넣었다가 또 그놈 빼고 물고 와서 또 어지간히 되면 2층으로 올렸다가 또 더 해서 3층으로. 그래서 올리면 올릴수록 농도가 좋아집니다. 자, 소매를 할 때 꿀이 품질이 좋아져요. 계상을 한 벌들이. 벌이 좋으면 삼상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좋으면. 그건 이제 월동을 아주 세력이 좋게 들어가서 잘 컸을 때 얘기고, 보편적으로 단상 월동 들어가서 3회, 5회 이런 거 가지고 삼상 못 올려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남쪽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남쪽 지역에서 좀 일찍 시작한 벌들은. 예. 그러니까 벌이 월동 들어갈 때나 봄에 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되면. 예? 알아서 무슨 뭐 알아서 여건이 좋게 크니까 벌이 빨리 큰 거죠. 자, 3단 이상 뭐 지금 얘기한 거 다 여기 있네. 자, 농도가 좋고 근데 3단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동할 때 어려워요. 여기가 꿀이 꽉 차잖아요. 꿀이 어지간히 찬 거를 꿀 안 뜨고 이동해서 있는 싣고 내리려면 상당히 대가 납니다. 예? 상당히 무거워. 예. 그래서 애국에서도 이런 4단, 5단 운반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갔다가 목장 같은 데가 많으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밑에다가 벌통을 네 통 정도 차에다 대개 화물차 넓이가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4.5톤이나 4톤이나 5톤이나 이런 차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벌통을 놓을 수 있는 다리를 짜 세로다가 예? 세로다가 다리를 짜고 양옆에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고서 여기다 줄 맬 수 있게 그래갖고 요놈을 갖다가 크레인 차로 와서 딱 들어다가 목장 같은 데 가서 놓고 풀밭에다가 그냥 여쪽 저쪽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꿀 뜨고 소비만 떼서 창고에다 제작하고 또 이동할 때는 요놈을 딱 들어다가 차에다가 채곡채곡 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네 통씩.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 통을 쫙 붙여서 놓고 여기다가 밑에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놈은 다리를 딱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죠. 예? 한 통씩 들어다 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예. 뭐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가보면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땅이 넓어서 갖다 차가 가서 크레인 차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고 일부 양봉 농가들이 1톤 차에다가 크레인을 장착해서 요놈 가지고 자기 봉구 차에다 실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 자 이런 거 이제 3단 한 거죠. 3단 이렇게 해서 뭐 자 계상을 올렸을 때는 이렇게 비닐로 개포를 덮어주면은 추위를 막아서 오그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또 석고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3단 이렇게 벌이 많으면 이렇게 식구가 많이 나면은 더워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아가씨처럼 꿀이 들어오면은 안에 열이 나기 때문에 또 벌이 많이 뭉쳐요. 자, 봄에 또 잘 걸리는 병 중에 뭐 유충에는 부적병 또 백목병이 있고 또 성봉 어른 벌에 걸리는 벌이 노제막병이에요. 자, 막 태어나서 어릴 때는 잘 안 걸립니다. 나이가 먹은 꼭 꿀 물어오는 죽게 꿀 물어올 애역봉을 만들어 놓으면 이 노제막병이 걸리면은 꿀을 적게 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노제마피스 젠다라는 이런 포자가 먹이를 통해서 위벽에 들어가서 이 발병을 합니다. 이렇게 포자가 스프링처럼 돼서 이게 탁 터지면은 한마디로 고래 사냥하는 것처럼 가서 위벽에 가서 베켜서 여기서 포자가 번식을 해요. 자, 요거는 육아 온도는 35도 정도 돼야 좋다겠는데 이 노제마병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온도를 좋아합니다. 냉하고 습할 때 잘 걸려. 자, 논을, 논에는 지륵당에다가 습기가 많지 않아요. 자, 여기서 벌 길러갖고 경상도에 아가씨 꽃 보러 갔다. 놀띠가 없어서 그냥 논바닥에 질퍽질퍽한 데다 놨다든지 그냥 논이다 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갖고 논이 습기가 많아졌다. 그럼 냉하고 습해져요. 그럼 잘 걸립니다. 자, 이동을 할 때 가는 동안에 찻바람을 쐬서 춥다. 그럼 잘 걸려요. 괜찮던 벌이 여기서 기를 때는 괜찮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진 거죠. 또 아가시아 때 물꿀이 들어올 때 잘 들어. 물꿀이라는 것은 습도가 많은 꿀이 들어오는 것을 물꿀이라고 해요. 양봉업께서 이런 때도 잘 걸리고 주로 뻔나무나 참나무가 꽃이 폈을 때부터 아가시 꽃이 폈을 때 요 병이 주로 걸리는 시기요. 우리 감기는 언제 걸려요? 환절기에, 겨울철에. 근데 이 노제마병은 뻔나무 꽃 필 때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시 꽃 필 때 주로 발병하고 방꽃이 피면은 더워지면은 감기 안 걸리는 것처럼 이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낫습니다. 약을 안 해도. 자. 그래서 추울 때도 안 걸리고 아주 더워도 안 걸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보균양이라고 해서 자기 몸뚱이에 이런 균을 많이 보균하고 있으면은 발병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위궤양을 일으키는 헤리코프터가 몸에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위궤양이 안 걸리고 많아지면 위궤양이 발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새 식량을 내가 바빠가지고 월등식량을 하나도 못 줬다. 10월 말일이나 11월 달까지도 주었다. 그러면 이때는 추울 때 잘 걸립니다. 추울 때 밥을 주면, 너무 늦게 주면은. 그 옛날에는 늦게 줬어요, 식량을. 왜 늦게 줬느냐. 향유라는 꽃이 있어요. 요새 피는 향유. 예? 10월 초부터 펴요. 파랗게, 이렇게 햇빛, 꽃이 햇빛을 바라보는 쪽으로만 이렇게 있어요. 꽃송이가. 아, 이렇게 질쭉스름 해감에. 근데 요게 대개 10월 15일, 16일, 이때까지 꽃이 갑니다. 10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전 밭을 해먹던 뒤에 묵밭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혹시 설탕감이 비쌀 테니까 꿀이 들어올라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향유 보러 가서. 그래서 요 놈이 다 진 다음에 10월 18일, 20일, 이때서부터 사양을 주었어요. 옛날에는. 60년대, 50년대, 70년대 초에도. 7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식량을 그때서부터 주니까 지금은 그 시기에 다 끝났지 않아요. 거의가. 에? 10월 중순이면 다 끝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하니까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10월 말 또 11월 초까지도 밥을 주니까 이때 냉을 때 주면은 냉하고 습기가 많으면은 노제마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에서 노제마가 걸립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식량을 점점 일찍 줘서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면 끝나니까 대개 가을에 식량 줄 때 노제마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양 시기 끝났습니까? 예? 저는 다 끝냈어요. 식량. 예. 이제 요때쯤은 끝내는 것이 정성입니다. 10월 달에 탁 아주 늦게 뭐 계상을 내려가지고 일부 양봉 농가들이 번식을 시켜서 팔을 나고 10월 달에 늦게 신황을 9월 달이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10월 달에 산란을 받는 분들도 아주 혹간이 있어요. 혹간. 아주 극히 드물게. 근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육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온도가 10도 미만이 자꾸 떨어지면은 이 육아하는 것이 조건이 안 좋아서 자꾸 벌이 시원찮아집니다. 증상은 소문 앞에서, 출입구 앞에서 또랑이나 푸르이나 도루에 기어다니고 몇 마리씩 모여있다든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역봉에만 주로 감염되고 유봉은 발병하지 않는다. 또 심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포자가 많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비가 오거나 사양이 시키면 심해집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또 사양을 시켜도 잘 안 가져가요. 자, 벌의 가슴과 배를 쥐고서 겨댕이는 벌을 쥐고서 잡아가지고 잡아당겨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와 가슴과 배를 잡는 여기에 중장이라 그래서 이게 유백색을 띠어요. 하얀 색깔 우유빛깔 같은 거 띠는데 이게 하얀 빛깔을 띠면 노제마가 걸린 거. 정상적인 다른 질병으로 걸려서 겨댕기는 거다 하면 암갈색을 띱니다. 한마디로 지랭이 색깔 비슷하다. 이렇게 또 생긴 것도 지랭이처럼 이렇게 됐어요. 지랭이 같으면 노제마병은 아니고 다른 질병이든지 노제마병이면 유백색을 띈다. 이렇게만 알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후미들비 같은 거 정보에서 지금 나눠주는데 이렇게 약에다가 물 타서 설탕을 타서 사양을 시키면은 효과가 괜찮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체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가씨꽃이 딱 피는 날 아가씨꽃이 피면 향기가 나고 벌들이 좋아서 막 갔다 와가면 도봉을 안 씁니다. 그때 요네 딱 체밀을 해야 돼.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식량을 준 것을 싹 떠내요. 여기 봉개가 있다면 봉개도 다 깎고 채밀기도 최대한 들어 오랫동안 돌려서 꿀이 남는 꿀이 식량이 별로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첫 번에 뜨는 아가씨 꿀이 순수한 꿀을 뜰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여 소비에 꿀이 많이 차있던 것을 뜨면은 여기에 뭐가 묻어요? 식량이 묻어 있어요, 조금씩. 그렇지 않아요? 자, 막걸리를 내가 자꾸 비교하는데, 막걸리를 대접에다가 따라서 먹었다. 이걸 그릇 찬장에다 둘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로 헹겨서 두잖아요. 근데 이 벌집을 사양액을 넣어놨던 데를 물로 헹겨서 갖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벌들이 고기 있는 거 싹싹싹싹 빨아가지고 맷 가운데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 아가시아 꿀은 조금 설탕이 그 정도 섞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탄소비가 마이너스 24 퍼밀 조금 부족되는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시 꿀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뜬 게 더 순도가 좋죠. 그거는 마이너스 24 퍼밀 이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정리 체밀하기 이전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 가령 기상에다가 식량을 쭉 채워놨다 하면은 대개 여왕벌이 알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육아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점일방을 자꾸 좁힙니다. 4월 달에. 예? 줄이고서 자꾸 쳐올리고 식량을 뒤로 파인겨. 여기 뒤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여기에 식량이 꽉 차있다든지 반만 차있다든지 3분의 1만 차있다든지 또 아니면 뭐 두 장, 한 장만 된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 놈을 떠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봉개되고 여기에 식량이 많은 것을 다 떠내면은 여기에 묻어있던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식량이 꽉 찼다면. 자, 이런 육아 면적에 있던 소비는 이렇게 점일방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꿀이 묻어있던 설탕액이 묻어있던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돼요. 이놈을 7-8장을 합쳐 본들 이거 꽉 찬 거 위에서 아래 한 장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식량이 많았던 것은 떠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꿀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요놈은 솔로 털어서 밖에다 빈통에다 잘 보관해놔요. 또 도봉 안 되들게 비닐이나 개포나 잘 덮어놔요. 그렇다가 요놈은 나중에 언제 쓰느냐? 아가씨 끝나고서 분봉군 만들었을 때 먹이 줄 때 요놈을 쓰면 돼. 증수하고 뒤에다 대놨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설탕이 이놈을 빼내면 1차 아가씨 꿀 뜰 때 여기에 있는 순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놈 위에서 아래까지 설탕이 섞인 것이 꽉 찼던 거 한 장을 빼내면은 여기 7-8장에 꿀이 찬 면적이 비슷하다, 이게. 면적이. 예. 그러면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거지. 자, 뻣꿀이 두르기 시작할 때쯤에 이걸 빼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뻣꿀. 예, 뻣꿀이 두르면은 먹이 이상이 되니까 그때 빼놓으시고 또 여기다가 빼고 난 다음에 공수비가 있으면 공수비를 넣고 없으면 소초강을 넣고 그러면 벌이 늘으면 소초강을 잘 질 것이고 또 꿀이 잘 들어오면 여기다 공수비를 넣어놓으면은 뻣나무 꿀 들은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해요. 여기다 저장하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건 별로 뜰 게 없다면은 요 놈만 살짝 드러내서 털어서 꿀을 뜨면은 순수한 그래도 양질의 뻣나무 꿀을 뜰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거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비에 묻어있던 양을 최소화해야 품질이 높아지는 꿀을 뜰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아가씨 꿀이 전체 생산량의 한 70% 정도. 아가씨 철에는 이틀 내지 3일만 두라도 꿀이 잘 들어오면 뜰 수가 있어요. 꽉 찹니다. 그거는 날씨에 달렸어요. 날씨에. 또 그 나무가 얼마나 영향을 축적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아가씨 꽃은 일주일만 꿀이 잘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가씨 꽃이 얼마 나가는 거로 계산해 보셨어요? 예? 15일. 예. 그냥 막연하게, 아, 꽃 그 정도 갈 것이는데, 꿀이 잘 날 수 있는 시간은 15일 안 갑니다. 그냥, 조그만 나무 일찍 피는 거와, 바람 타는 뒤에 나무, 높은 나무, 나이 먹은 나무가 늦게 펴요. 꽃이 조금. 예? 이게 시 차이 나서 뭐 한 열흘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은, 꿀이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밖에 안 돼. 일주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두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면은 산이, 여기도 뭐 또 산이 높은 산이 없으니까 높은 산이 있으면은 조금 늦게 핍니다. 늦게. 예.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관악산과 청계산 정상 쪽에는 단풍이 돼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예? 지난주까지도 안 그랬더니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럼 점점 내려오는 것처럼 거기가 추우니까 일찍 단풍이 드는 거고 또 꽃이 필 때는 우기가 추우니까 늦게 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화기가 차이가 납니다. 자, 어쩌거나 여러분들이 양봉을 하는 목적도 또 취미로도 하지만은 또 내가 뜬 꿀을 제값을 받고 잘 팔기 위해서 양질의 꿀을 뜨셔야 돼. 그러려면 가급적이면은 농축기에 가서 수분을 증발하지 않은 꿀을 이 벌통 안에서 숙성된 꿀을 뜨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숙성된 꿀을 뜨면 좋냐? 여기는 벌의 타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놈을 뜬 걸 가지고 꿀이 묵닥에서 농축장에 가서 농축을 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60도 이상 이렇게 가서 꿀을 끓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뭐 100도서 끓이는 건 아니지만은 60도 정도만 열을 줘도 워낙 진공을 고진공을 걸기 때문에 잘 끓습니다. 산에 가서 기압이 낮은 데서 100도가 안 돼도 끓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쩌거나 자연 숙성한 것이 향도 좋고 효소도 살아있고 좋다. 예. 수분이 적어도 20% 미만 이렇게 가게 해서 뜨셔야 하는데 사실 20%보다는 18%나 19% 초반대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자, 3단 계상을 하면 좋은 이유가 오히려 수분을 더 계상이나 단상보다는 좋게 뜰 수 있다. 자, 언제든지 내가 앞으로 벌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면은 남쪽에 가서든 중부권이든 북부권이든 차기를 간다면은 딱 일주일만 개화가 만개가 돼서 만개라는 것은 꽃이 나무가 대충 어지간히 편 걸 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딱 일주일 되는 날 싸질머지고 이사를 가야 돼. 막연하게 뭐 한 열흘 가지 않을까. 이러다는 하루 공백 칩니다. 꿀이 이틀만 잘 돌아도 꿀을 뜨는데 하루 공백을 치면은 한 번, 반 번 뜰 거를 놓치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미리 딱 꽃이 피면은 적어 놓아야 돼. 머릿속에 아주 기억을 하든지 메모를 해 놓든지 며칠 날 만개 됐으니까 며칠 날 떠나야 되고 며칠 날서부터는 안 된다. 먹이나 그 이상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날씨가 차다. 저온이 지속된다. 그럴 때는 꽃이 조금 오래가 하루나 많은 때로는 이틀. 그런데 이틀까지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30도 이상의 고온이 온다. 그러면 꿀은 잘 나는 대신에 꽃이 빨리 시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감안을 하셔야 돼. 자, 아가씨꽃 개화 직전에 정리한 채밀. 자, 꿀의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뭐 항생제도 있고 또 진드기약 종류도 있고 거기다가 수분, 습도도 20%가 이내로 들어야 되고 탄소비는 벌꿀 규격 기준에는 없지만은 순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도람으로 꿀을 팔고 사는 사람은 이 탄소동위원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1988년도에 동서식품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이 1993년도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후에 또 협회라든지 또 농협중앙이라든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한 대가 수억 원 가요. 한 5, 6억 갑니다. 기계 한 대가. 자, 전하당 이게 60% 이상 돼야 되고 차당은 10% 이내야 되고 당비는 뭐 규격 기준에는 없지만은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얼마냐 이렇게 비율을 당비라 그래요. 당비. 자, 1.39당 이런 거는 뭐냐면은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이 꿀은 1.39가 나가는 꿀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과당의 비율이 높을수록 꿀이 겨울에 잘 솔지를 안 해. 굳지를 안 해.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잘 굳습니다. 1:1 정도 되면 잘 굳어요. 유채꿀 같은 게 제일 잘 굳습니다. HMF, 이것도 꿀이 갈변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초콜릿 있죠? 초콜릿은 뭐로 만들어요? 초콜릿. 에? 에? 크게 흔들리지. 카카오. 또, 카카오가 일부 들어가지만은 설탕을 고열로 끓이면 색깔이 진해지는 겁니다. 에? 고열로. 에. 그래서 이 당이 갈변 현상이라는 색깔을 열을 오랫동안 주면은 색깔이 진하죠. 근데 요게 HMF 성분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높아지면은 10 이하가 돼야지 처음에 햇꿀을 뜨면 무조건 1 이하입니다. 예? 처음 뜨면.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자연 현상에다가 꿀을 보관하더라도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10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네오마신 이런 것도 법의로 허용했지만 적합 이건 뭐냐면은 그 300ppb 기준치 이하일 때 이렇게 적합 판정을 해줍니다. 스테토마이싱도 이거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크루람페니콜도 암을 발생하는 물질인데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또 아니면 니트로프란이라는 이런 저 성분도 나오면 안 되고 고마포스나 아미트라제나 프로바이네이트나 프로메스린 그레이 아노톡신 이런 거는 요 그레이 아노톡신 말고는 요게 다 진드기약에 들어가는 원료. 요게 아미트라제는 속살만 또 마이트탄 이런 원료의 농약에 들어가는 거고 고마포스는 페리진 약제의 원료입니다. 프로바이네이트는 왕스 같은 거 묻혀 나오는 원료고 프루메스린도 옛날에 뭐 그런 스트립을 하던 거고 여기 보면 그레이 아노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진달래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말해. 꿀 속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독성이 있는 꿀이 있어요. 특히나 네팔에서 생산된 석청이라는 꿀이 이게 많습니다. 저거를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실신에 또 저거 갖다가 시계에서 가이드들이 소개해주고서 뭐라 그래요? 이놈을 갖다 먹고 나서 사람이 취해서 몽롱해지면은 명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다. 몸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요게 이 독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팔 꿀은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네팔에 여행을 한다면은 괜히 그런데 속지 마시고 사오지도 마시고 많이 먹으면은 독약을 먹는 거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 뭐 약이라는 게 적당한 독을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은 이런 거는 다른 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꿀. 네. 자, 그런데 여기 탄소비 보시면은 2002년도부터 제가 시험하는 거에 쭉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때는 -18.7이면은 약 -18퍼밀이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프로테지다가 옆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게 퍼밀이라고 탄소동위 원소 그 측정치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입니다. 근데 순수한 꿀은 -24 이하가 나와요. 천연꿀 100%는 요 정도 나오면은 한 50%가 조금 넘는 정도 -11 정도 나오면은 완전히 설탕 줘서 뜬 사양꿀
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에서 사양골 파는 거 하면은 마이너스 11 퍼밀이 추로 나옵니다. 거기다 써놓기는 10이라고 써놨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예. 제가 검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 뒷장에 꿀이 많이 찬 소비를 빼놓지 않고 이놈을 같이 떠서 증리채미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탄소비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보다도 즉 더 설탕이 많이 섞이게 나오고 지역마다 다 틀리죠. 농가마다. 그런데 이놈을 딱 빼놓고서 내가 또 봤더니 서울에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2대, 23대, 22대, 23대, 24. 거의 순수한 꿀 23.5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꿀을 순수한 꿀로 수매를 해줍니다. 조합이고 어디고 다 상인들도. 근데 거기에 약간 미달하거나 거기에 적합한, 여기는 조금 미달하지만은 이건 다 적합한 정도가 나오네. 그래서 이 뒤에 식량이 꽉 찼던 소비는 가급적이면 떠서 여기다가 혼합하려고 하지 말고 빼서 두고서 여기 있는 것만 떠서 팔으면은 더 양은 반으로 줄지만은 꿀은 품질이 높아져서 가격으로는 더 도움이 된다. 자, 이때 사양꿀 한 도나무가 얼마씩 거래될 때냐면 60만원 내지 65만원 거래될 때요. 자, 사양꿀로 치면은 60만원인데 뒷장을 빼고 하니까 약 1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고, 여기 60만원, 70만원 할 때 155만원 받으면은 두 도나무 떠서 팔으나, 한 도나무 떠서 팔으나, 오히려 더 이게 가격을 높게 받았다. 다. 한 도나무 팔아도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놈을 괜히 섞어서 넣고 떠서 팔 필요가 없더라,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도나무 값을 받은 거 말고 또 뭐가 남았어요? 요 뒤에다가 빼는 이 식량이 또 남았어. 예? 그렇지 않아. 예. 설탕이로 치더라도 나중에 벌잘 크고. 그래서 오히려 이놈을 섞어서 꿀을 품질을 떨어뜨려서 손해 나지 않도록 하라 해서 제가 매년 제 거 한 거를 가지고 조합원들 교육시키러 다녔습니다. 자, 분봉 바뀐데, 자, 숫자가 늘어나고 식량이 차고 또 꿀이 들어오고 그래서 벌이 분가하는 것을 자연 분봉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한문으로 분봉, 벌 봉자에서 자연적으로 벌이 분가를 하는 것을 분봉이라고 해요. 되게 가까운 나뭇가지에 붙는데 가지가 많은 뒤에 붙습니다. 왜? 벌들이 여러 마리가 붙으려면은 벌과 몸땡이, 몸, 다리로다가 연결도 하지만은 무거우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가지 많은 뒤에 붙어야 자기들이 앉기가 수월하기, 매달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자, 분봉이 나왔을 때는 나와서 뭐를 해요? 자, 여왕벌이, 야, 가서 할 때를 반가워라 합니다. 분봉 나올 때는 여왕벌이 이제 분가 나간다고 딱 알려요. 그러면은 그날은 역사하러 밖으로 잘 출입을 안 해요. 그렇다가 오전에 한 10시서부터 11시, 때로는 뭐 1시, 2시까지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미친놈들처럼 나가요. 나갈 때는 누가 따라올라나, 나 잡으라 오나, 나갑니다. 나가는 거 보면은 그냥 막 실세 없이 나, 예? 막 따라가다 적당한 선에서 반 남고 반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봉이 남고 나머지 예역봉도 일부가 나무야. 이놈 또 돈 물어다 먹여 살리지, 꿀 물어다. 그래서 일부 남고 나머지는 떠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나와서 쓱 이렇게 하늘에서 빙빙 돕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아주 벌 때가. 그러면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놀래지. 웬 벌이 이게 난리가 났어. 그러고서 그 가까운 나무 가지에 이렇게 몇 마리가 정착을 하기 시작해. 그럼 거기 가서 쫙 달라붙어요. 조금 있으면 쫙 달라붙어. 자, 그러면은 여기 딱 붙으면은, 나무에 붙으면 여왕벌이 가서 살 때를 반가워라 합니다. 예? 뭐 자기들이 여왕벌이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한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는 놈, 서쪽으로 가는 놈, 북쪽으로 가는 놈, 아파트 안에 가는 놈, 단독집이 가는 놈, 별거 다 참고 가고 다 다녀보다가, 아, 저희 가니까 큰 고목나무가 하나 뚫어진 거 있는데 거기 호흡이 딱 파진 데 있으니까 거기 갔다 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가니까 나는 저기 사과 박스 하나 빈 거 거기다가 집 옆에서 놔뒀는데 거기 가서 살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여기 누가 벌길래다가 보니까 다 쌓아놓은 빈통이 있더라. 야, 그로 가는 게 즐겁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취합을 한다 그래. 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뭐겠어요? 여기 빈 벌통 쌓아놓은 데가 제일 좋. 그래서 여름 이 번식기에 빈 벌통에다가 소비 서너 장이나 몇 장만 넣어놓고 출입구 열어놓고 남쪽에 탁 이렇게 터진 데다가 놓으면은 더러 가끔 가다가 벌이 두릅니다. 예? 두르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재차 제일 낫다고 합의가 되는 대로 날아가는데 그때는 나무에서 확 이제 풀어져가며 날릅니다. 날르면은 진짜 벌이 구름처럼 이렇게 둥둥둥둥해서 날아가는데 직선거리로 가 강을 건너고 한강도 건너버리고 쉽게 해서 뭐 곡교천도 건너버리고 다 건너버려. 그냥 직선거리로 하니까 논이고 뭐고 하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빨리 가서. 그 놓칩니다. 날르기 전에 받아야 돼, 무조건. 예? 이때. 그러면 빠르면은 한 2시간 만에도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빨리 찾아지면. 못 찾아지면은 하루 이틀 거기서 나무에서 그냥 찾아올 때까지 거기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쩌거나 나오면은 빨리 받는 것이 정석이다. 또 이 나무에 올라가니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닿으면 다행이고 높으면 사다리 못 답니다. 십몇 미터도 올라가요. 예? 기온이 낮을 땐 얕은 데 붙고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은 4월 중순 넘으면은 차 높이 15미터도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려면 나무는 이렇게 크죠. 올라갈 수도 없죠. 잘못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이나 예?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특히나 나무가 가지가 단단하지 않은 나무 삭은 가지 특히나 백합나무나 감나무는 가지가 물릅니다. 함부로 밟았다가는 뚝 부러져. 예,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못 붙잡으면 죽는 거지 뭐 떨어져서. 자, 그래서 벌은 빈 통에다가 이 벌집이 들어있는 것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빈 공소비를 갖다가 이런 소초강 보다는 벌집이 다 지어있는 거 이렇게 갖다가 적게 무리가 적은 거 단상에서 나온 거는 3장 또 아니면은 조금 낫다 하면 4장이면 충분합니다. 자, 계상에서 2층 벌에서 나온 거는 벌이 많아요. 그런 거는 한 6장 때로는 7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벌이 많은 거는 그러면은 요거를 스티로프 통 같은 가벼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여기 못을 박아서 해놓고 10십자로 끈을 물고 높으로 끈으로다가 그래가지고 한 4mm나 이렇게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가늘거지 이런 끈을 묶어갖고 끈을 내 혈액층에다 매달고서 나무로 이제 올라가야죠. 톱이나 또 전지가위나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이제 이 줄로 매달려서 통을 거기다가 매달고서 거기다가 바짝 분봉 붙은 데다가 대주면은 벌이 여로 아이고 웬 떡이요? 우리 뭐 나가서 어디 찾을 것도 없이 여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하고 싹 들어갑니다. 빈통을 거기다 대주고 묶어놓으면은 근데 그것도 가지가 많고 올라가기가 쉬운 데는 좋은데 저 깨꼬리처럼 끄트머리깨가 있다 에? 중간에가 있다 손도 안 낫는다 이거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를 토비로 잘려야 하는데 자르면은 꽉 떨어지다가 다 날렵이 돼요. 에? 나무압이 타버려. 에? 공든탑이 그냥 하루에 무너져. 그러면 또 어디가 붙을지 몰라요. 또 어디가 붙으면 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이제 봐드리겠는데 분봉받는 것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특허를 두 가지나 받았어요. 낚싯대처럼 파이프를 연결하면은 한 10m 올라가는 게 있고 14m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고서 거기다 양옆에다가 도르래를 달아놓았어요. 여기다 높여 놓고서 분봉 나오면은 어디든지 나무 가지에 달라붙습니다. 그 벌 무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 가지에 힘이 있어. 그 가지다가 옷걸이 같은 그 거리가 있어요. 그 강철로 단 이놈을 갖다 딱
걸어버려 옆에다가. 그리고 노플을 해서 여기다가 실제로 불탕에다 넣어서 잡아당기면 쫙 올라갑니다. 그 벌 물에다가 딱 대주고 끈 묶어놓고서 가서 딴 데 가서 일부든지 시장 갔다 오면 돼. 그럼 지가 조금 있으면 다 들어가 그루. 예? 그럼 나중에 가서 노플만 풀어주면 쫙 내리면은 분봉 받기가 수월하죠. 제가 만들었지만은 세계에서도 아주 아이디어가 그런 방식이 없어요. 유일합니다. 자, 이번에도 터키에서 세계 양봉대회가 있어서 그놈을 내가 전시회로 갖다 놓고 우리 한국 그 협회 관에다 놓고서 딱 있다가 거기가 그 전시장에 한 8m? 그 정도 높더라고요. 천장이 엄청나게 넓고 컨벤션에서 했다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딱 사람들 오면은 줄 한 번만 땡겨서 빈통, 거기서 스티로폼통 하나 사서, 사실은 소비도 없었어요. 빈통만 갖다 쫙 올리면, 사람들이 그냥, 신기해가지고 다 그냥 쫙 모여서 쳐다보고, 그러면 와서 뭐 보고, 묻고, 얼마냐고 하고, 또 가고, 또 한 번씩,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나도 어려우니까 또 한 번씩 와서 또 해주고 그냥. 그러면 그냥 신기해서 쳐다보고 가고,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 딱 두 개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적은 거는 30만원, 큰 거는 40만원. 14m 짜리. 근데 내가 적은 걸 권장을 합니다. 적은 거를. 그래서 요새 벌가비로 치면은 두 통만 받으면 돼요. 두 통, 세 통만. 세 통이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생전 써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여자도 받을 수 있어요. 여자들도 그냥 이렇게 낚싯대처럼 해서 딱 조이고 또 조이고 들어서 올리면은 10m 짜리가 한 4.5kg. 무게 전체가. 근데 이게 이제 다 펴서 이렇게 들으면은 아무리 여기 장점 누가 힘이 좋아도 2만 개라도 못 들어요. 세우지 못합니다. 다 펴서 들으면은. 그러니까 요 빤뜨던 상태에서 하나 빼서 조이고 또 하나 빼서 조이고 하나 빼서 조이고 딱 맞으면 갖다가 딱 걸고 그러고서 이제 이 밑에는 파이프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흔들려도 상관없고 그러고서 노프를 잡아당기면 그냥 쭉 타레박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 볼 무리에 붙게.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도 선진국에도 분봉 받는 건 뭐냐면 망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놈을 망을 흔들어서 털어서 온물에서 내리는데 이게 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를 10m 이런 거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감당할 파이프 힘이 되지도 않고 그 정도 감당하려면은 파이프가 엄청나게 두껍고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대개 뭐 한 5m 최고 높은 큰 게 6m 짜리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있는 게. 대체로 뭐 3, 4m 이런 거 같은 거는 허기가 그냥 괜찮은데. 예. 그렇죠. 토종벌은 대나무에다가 우산대 있죠. 우산대 같은 거 파이프를 휘어 여기다 단단히 묶어놔. 그리고 여기다 나일론 줄을 넣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콜크 버걱 있죠. 콜크나무, 굴참나무. 이 버걱을 거칠거칠하잖아요. 그 놈을 이렇게 저 네모지게 잘라서 그 놈을 매달아 놓던지 아니면은 멍덕이라고 해서 지비로다가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지비로다가 그렇게 위에 끈이 달렸고 그 안에다가 지비니까 벌이 달라붙기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밀을 붓다. 밀. 밀랍을 녹인 것을 발라 놓습니다. 그럼 밀랍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벌이. 그래서 밀랍 냄새 맡고 고로 들어가라 해서 중간중간에다 미리 매달아놔. 잔뜩 여러 개. 그럼 분봉 나와서 고기 붙으면은 붙들어 맸던 줄을 놓기만 해도 쪼록 해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토종은 조금이니까 되는데 양봉은 좀 더 크게 만들어야죠. 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무거우니까 뭐를 해요? 종이박스. 종이를 썩혀서 옛날에 종이그릇 만들었잖아요. 예? 옛날에 플라스틱이 적을 때. 그러면 거기다 중간중간에 균형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여왕벌이 갈 때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뿌리고 가요. 예? 분봉하는 그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매달아놓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로 분봉 들어가면은 그 놈을 매달아놨다. 이런 방법도 합니다. 예. 자,
그러고서 소비를 내리면은, 통을 내리면은, 일단은 그 나무에도 일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아래다 놓으면은 제들이 와서 다 찾아와요. 찾아와. 그런데 언제 또 문제가 있느냐면은, 벌이 여러 통이 있으면은 한날 한시 비슷한 시기에 분봉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가 나무에 붙어서 붙고, 붙은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면은 다른 데 붙는데, 지금 하늘을 공중에서 막 날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서 또 다른 통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날씨 좋은 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 한가운데 가서 다 같이 붙어. 세 통이든 네 통이든 다섯 통이든. 그러면 막 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막 가지도 감당도 못해서 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적당히 나누어야 돼. 갖다가 통에다가 담아놓고 또 여기서 너무 많으면은 한 서너 장 빼서 또 딴 통에다 놓고 이렇게 쭉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벌이 너무 많이 있는 데니까 이제 막 왕을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분발을 해놓으면은 왕이 없는 데 거든 불안하니까 다 나가버려. 왕이 있는 데 거는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벌 여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나오면은 그때에 벌이 많은 데 거는 조금 적은 데다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나중에 이 벌을 개포 덮어놓고 출입구 열어놨다가 저녁에 자기가 놓고자 하는 위치로 가져가면 돼. 분봉이 나와서 그날 여기다 놨던 거는 그날 저녁에 다른 데다 갖다 놔도 그 자리에서 잘 여루 오긴 오지만은 잘 안 오고 그 자리가 자기 집 위치로 알고 잘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딴 때는 여기다 놨다 저기 놨다 하면 안 되지만 분봉 나온 통은 그날 저녁에 다 들어간 다음에, 왜? 지금은 여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벌들을 이걸 치워서 딴 데다 갖다 놓으면 그 벌들이 갈질 못해요. 찾아서 못 가.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 놓으면 다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 집 위치로. 자, 받다가 일부가 받아서 여기다 앉혔더니 여기 벌이 도로 다 나가서 다시 또 나무에 붙습니다. 왜? 여왕벌이 여기 따라 들어가지 않고 하다못해 한 주먹이 갖고 몇 마리라도 여왕벌이 거기 나무에 있으면은 여로 안 들어가요. 다시 그로 다 나가지 이게. 그래서 항시 여왕벌이 들어왔나 보시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한 장벌만 여왕벌이 들어와서 붙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가 저기 나무 있다 하더라도 다 찾아 들어옵니다. 여왕벌만 들어오면은. 네. 자, 분봉이 나오면은 이 소초강을 넣어주면은 잘 지어요. 자, 처음에 받을 때는 이런 소초강을 넣으면은 분봉 받는 데는 소비부도 조화를 안 해. 이렇게 소비로 다 지어진 쓰던 소비를 있는 게 좋아요. 여기다 일단 받아다 내려놔 놓고 바로 이 벌 받기 위해서 이 구소비 시커먼 거를 쓴 거는 털어버려. 털어버려서 빼내고 이런 소초강을 대신에 벌 숫자에 맞게 세 장이든 네 장이든 다섯 장이든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신에 꿀이 좀 조금 식량이 있는 것을 한 장 정도 가운데다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장 정도. 왜? 이게 집을 짓려면은 꿀을 먹고서 만드는 건데, 꿀을 먹고 만드는데 자기 뱃속에 있는 것 같고 짓지만은, 집을 짓지만은 이렇게 여러 장을 넣어주면은 꿀 소비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꿀이 있는 소비를 하나 넣어주면 더 잘 지어요. 자, 그럼 하루 저녁 지나면은 요 벌 숫자에 맞는 것만큼 다 지어버려요.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집니다. 벌이. 그러면 이제 또 짓고 싶으면 이놈 털어서 빼냈고 또 놀아도 또 지어요. 분봉은 벌은 잘 지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벌을 기르시면 되죠. 예.